큰 궁저가 소리로 암컷을 유혹한다. 매우 인상적이지만 아무도 봐주질 않다니.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생뚱맞게 여쭤보는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남들보다는 좀 어두운 피부,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제품의 이 리뷰가 저한테 정말 딱인 리뷰가 아닐까. 피부에 조금 뭐 나도 좋으니까 피부가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또 피부 밝아지는 그런 제품들 또 리뷰를 몇 개는 좀 해볼까? 어떤 걸 갖고 왔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미원 미백 앰플. 아니 글쎄, 이 제품의 광고를 저희 제군 중에 한 분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겁나 신기해. 아니 광고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마에 네모나게 한 구역에다가만 집중적으로 앰플을 발라주고 또 7일 동안 사용을 해가지고 뭐 리얼 리뷰래요. 이게 진짜 리얼일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7일간 사용을 하니까 요 구역만 하얗게 바뀌었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광고를 좀 유심히 보니까 하얘진 그 부분이 피부가 밝아져서 하얘진 듯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그런 거를 좀 얹어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JJ의 리얼리뷰.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를 한층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미원 미백 앰플입니다. JJTV. 피부가 하얘진다는 앰플. 얼마나 하얘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톤업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이라도 좀 있다면은 제가 종종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용량이 18ml가 들어있대요. 근데 가격이 2만 400원, 플러스 배송비가 2500원이 더 붙어서 22900원. 근데 사실 이게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화장품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마나님한테 좀 물어봐야지. 자, 아무튼 보면은 이렇게 18ml짜리 왜 하필 18ml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중에 있는 뭐 앰플들이랑 비슷하게 스포이드형으로 이렇게 해서 쏙 빨아 올려갖고 톡톡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화장품이고, 그리고 사용 방법은 얼굴에 칙칙한 부위에 그냥 한두 방울만 톡 떨어뜨려 발라주세요 라고 상세 설명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이게 피부가 미백이 되는 원리가 그거래요. 주성분이 콜라겐이랑 가 많긴 한데, 내가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로에베라, 세 가지 성분이 식약처에서도 인증한 미백의 기능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만 일주일 바르면은 하얘질 거다 라고 광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피부가 워낙 어둡기 때문에 한 구역이 밝아진다면은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앰플,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렇죠, 세수. 이마에다가 바를 거기 때문에 이마를 좀 빡빡 닦을게요. 오케이. 자자자.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바를 거니까 대충 센치를 좀 재가지고 끝머리 싹둑. 자,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센터를 맞추고 눈썹 바로 위쪽에다가 매일같이 앰플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원 미백 앰플. 요거를 요렇게 톡, 요런 식으로 톡톡톡톡 떨어뜨려주고 톡톡톡톡톡톡 두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혹시나 조금 양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톡톡톡 톡톡톡. 오케이. 앰플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렸을 때는 아직 흡수가 되고 건조가 되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매끈매끈 반질반질 빛나는 느낌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일주일 동안 매일 했을 때 요 부분만 밝아지고 마치 비비크림이나 선크림을 덧발라 놓은 것처럼 하얘진다고요? 과연 어떨지. 오늘은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미백 앰플을 요거를 대고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발랐을 때 피부가 톤이 밝아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10월 21일 목요일 새벽 1시 27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바르는 건데, 원래는 21일이 아니고 20일이었어야 됐죠? 근데 일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자기 전에 바르는 게 가장 좋잖아요? 톡, 톡, 톡 이렇게 떨겨주고 톡톡톡톡 두들겨 줄게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톡, 톡 흡수를 이렇게 시켜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싹 보면은 맞박에 네모나게 자국이 좀 남았죠. 요거는 이제 이게 발라진 자국이라. 이렇게 2일차 끝났습니다. 3일차 때도 뵙겠습니다. 20일 금요일 새벽 3시 27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일이 더 늦게 끝났어요. 자러 가기 직전에 앰플을 발라줘야 하기에 콧도 늙어주고 일단 좀 반짝 거리긴 하는데 하얘지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3일차도 이렇게 발랐고 내일 또 뵐게요. 안녕. 10월 22일 밤 11시 28분입니다. 여기 일이 금방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려고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짠! 수술을 시켜주고 한 번 더 톡톡톡톡톡톡톡톡 오케이. 또 내일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3일 밤 10시 17분입니다. 지금 4일차거든요? 이제 5일차, 6일차, 7일차 3번 남았네? 촉촉하게 적셔주고 쑥쑥쑥쑥 한 반 넘게 한 건데? 허... 뭐가 달라지긴 해요? 뽀송이는 하얀색이네. 말했죠. 10월 25일이고요. 1시 36분입니다. 이어줍니다. 톡톡 착착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가운데가 좀 반짝거리죠. 10월 26일 12시를 넘겼습니다. 새벽입니다. 톡톡톡 벌써 일주일을 다 발랐네? 아직은 이 부분만 하얗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광고에서는 일주일 동안 사용을 했는데 7일차 때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마 내일 아침에 되면 갑자기 하얘질 거야. 말이 좀 안 되나? 아무튼 내일 일어나서 제가 이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오후 3시입니다 여기 있는 미원 미백 앰플 과연 광고에서처럼 제 이마의 가운데 부분은 하얘졌을지 갑니다! 그대로야! 그대로라고! 지금 앞에 조명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명을 받아서 살짝 밝아진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야! 그러니까 일단 JJ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광고에서만큼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하얘지고 밝아지진 않았다! 광고대로! 안 된다. 근데 뭐 화장품이라는 게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게 잘 먹어가지고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까지 밝아진다고? 아무튼 저보다는 좀 더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광고에서 나온 대로 뭐 가운데 부분이 뭐 새하얗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솔직히 체감을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소가 아니고 많이 과장이 된 느낌이 있고요. 그 광고에서 나온 것도 가운데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비비크림이나 뭐 화이트닝 제품을 얹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광고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비크림 이 정도 딱 얹어서 찹찹찹 살짝 문대주고 오케이 됐어. 짠. 거의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광고가?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워낙 피부가 어두워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막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이것저것 뭐 미백 팩부터 해가지고 뭐 화이트닝 제품들 막 많이 사용을 해서 발라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 느껴지는 거는 제가 원래도 까맣긴 한데 어디 땡볕에 나가거나 뭐 군대에서도 밖에서 축구를 하거나 막 이러면은 더 까맣게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미백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사용을 한다면은 원래 피부의 색만큼 살짝살짝씩 그것도 아주 천천히 밝아지는 느낌은 있었는데 얘도 뭐 어쨌든 성분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바른다면은 그 정도 느낌은 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얘는 빠르게 미백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기에는 제 체감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 물론 제 피부의 한정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다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쉬우실 수가 있어요. 미백 앰플이 꽤 많이 남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일주일을 했던 것처럼 매일같이 한 통 다 쓸 때까지 발라가지고 나중에 영상 풀 버전을 2시간, 3시간짜리라도 딱 모아서 여러분들이 시청 중인 지금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 통 다 쓸 때까지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발라준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짝은 뭔가 활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미백 화장품이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 혹은 핫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구들 안녕히 계세요.